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승리에 정면 배치되는 멀찍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는 데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와 종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배치되는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요나는 다시 쓰러는 뱀이 천에 내려가서 밀려오는 잠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싶었습니다.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 쓰러가려는 자신의 계획과 시도가 이제는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 요나의 그런 생각을 꺾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독의 나라인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속적인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회를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거기서 생겨지는 불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악한 이놈의 백성들의 죄보다 니네 백성들을 멸망 속에 버려둔 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시서 도망치려는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더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로 도망치려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보내 요나의 불순종의 그 길을 꺾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의지를 요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시고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본문 말씀에서는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바다에 점점 그 노을이 흉흉했다.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하여 밀려오는 노도한 광풍 요나의 힘으로는 꺾을 수가 없었고 요나의 힘으로는 그 노도한 광풍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요나를 향해서 밀려오는 그 기세 점점점점 더 흉흉해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도한 광풍은 뱀이 잠에서 깊이 잠들어있는 요나를 잠에서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향해 다그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이 나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온 것이니라 하시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잔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큰 풍랑이 사람들이 탄 배를 거의 깨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노도한 풍랑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손상을 입고 그 값비싼 물건을 바다에 던져야 했고
그리고 배는 점점 깨어져 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큰 손실 앞에 당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는 그들이 탄 배를 깨뜨리고 수많은 물건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요나에게 참으로 괴로운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요나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고난은 풍랑 속에 호적거리는 요나, 이 큰 풍랑이 요나 자신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요나가 깨닫게 됐고,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겠구나, 사직생의 생각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 깨닫는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그러나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잊어버리지 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 내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깨닫는 사람, 고난이 나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참된 삶을 깨우치게 하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애무보다도 낫다. 하나님은 고난의 큰 풍랑 속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우치게 해주셨고, 요나의 앞에 죽을 길로의 살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길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만나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가드다골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래나 상어가, 그래서 하나님 요원의 큰 물고기였습니다. 왜냐하면 2700년 전에 요나 시대에 지중해 바다에는 고래가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고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를 삼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주님은 이 물고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여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만나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나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죽음의 길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 가끔 아멘을 하는데 이렇게 아멘을 하죠. 소리 안 나는 아멘을 삼키고 이 수원에 오니까 아주 고급 교인들 눈에 있어서 아멘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영원한 구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 안에는 사망이 변하여 생명되는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그래서 길씨가 좋은 겁니다. 나는 길이요. 요나 무기 풍랑 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시다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난의 유익성인 것인가?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보고 요나는 물고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 또는 기도는 길을 기도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요나를 멸망의 자리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 성공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가가 목회 사명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오니 죄야 하고 요나가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은 고난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요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밑바닥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7절까지를 기쁨 속 바닷가운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몸에 넘쳤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쌓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나이다. 이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인생은 풍랑으로 인하여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는 밑바닥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용달의 자리에서 밀려나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여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골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고통의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이 된 이런 지경에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감사.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장대로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2장 1절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히브리 말의 이트팔렐이라는 말은 미완료 시상 감사의 기도. 기도는 미완료 시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은퇴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2부 또는 1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들 목회에 내가 짐이 되겠구나. 1부나 2부 교인들은 나를 목사로 생각하지 아들 목사로 생각하지 않겠구나 해서 5개월 전에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설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교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를 한 주일에 25만원씩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인간의 명성이나 인간의 힘으로 목회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달 전에 우리 기도원에 백합전원교회를 옮겨 거기서 이 목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에 누가 오겠어요? 그 산골짜기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별장에 살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주 백합전원교회로 슬슬 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내가 가서 아멘. 저는 은퇴하면 그냥 편안히 쉬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자에게도 여호와의 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다. 늙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생활비도 감사하고 연약한 육체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놓았다. 언제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겠는가 절망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고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와요마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여기에 말씀하셨다는 아요마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나는 설교하지만 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지만 그 전달되는 말씀 속에 창조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핸드폰도 내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옳다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고통의 요나는 어제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던 요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요나에서 순종의 요나로 바뀌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니느웨가 뭔지 아세요? 니는 왜 안 가? 그게 니느웨예요.
다시 서가면 언제 하세요? 다시 한번 가봐라. 죽여버린다. 오늘 이렇게 고랑되어 설립과 이사장 원장님의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고랑되어에게 앞으로 큰 복음 전파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로 제로를 집어넣는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완성되는 오늘의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